기수 씨는 마을에서 5분 정도 걸리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. 이곳 시장에는 기수 씨가 군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매장이 있다는데요. 한 번 허가를 받으면 1년 동안 12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는 매장. 이곳에서 포장과 판매 등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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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없어요. 여기다 담아가야 돼요. 5일장마다 나와서 달걀을 판매하는데요. 매장이 열리자마자 손님이 찾아듭니다. 모두 단골 손님들이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가끔가다 오시죠. 저희 계란 가끔가다 사서 드시죠. 지난주에 매주마다 다갑니다. 네. 아니 그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유학을 다갔어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난 저기 청학동인데도 배달돼요. 청학동 죄송한데. 안 되죠. 청학동 너무 멀어서. 아니 우리 요게 이제 마지막이에요. 그래서. 네. 아 그래요? 네, 네. 들어가셔야 되네? 네, 저는 가야 되고. 요새 뭐 계란 파는 데 많잖아. 그래도 네. 일부러 왔죠. 다른 네. 계란 못 먹겠어. 고마워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냥 문 닫을게요. 네. 늘 빠른 시간 내 품절되곤 하는 달걀들. 오늘도 짧은 시간에 장사가 끝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